아까 그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거부하거나 이제 빛 안에 거하거나 하는데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실은 성령을 무한정으로 이렇게 지금 한량 없이 받은 분 예수님이라 성령의 빛이죠. 근데 성령의 빛을 예수님의 에고, 즉 예수님의 혼과 육이 지금 담고 있는데 요 빛이 터져 나온다 하는 게 그때 제가 이런 비유 드리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차가운 쇠공이다. 차가운 누구나 차가운 에고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차가운 에고고 성령의 빛이 그분 내면에도 임해 계시죠. 성령이 임해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에고가 살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차갑습니다. 쇠공이에요. 차가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차갑게 사니까 지금 온갖 이 죄악에 노출돼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타오르는 이 성령의 빛, 이분 안에서도 성령은 타오르겠지만 에고가 차디찬데 예수님의 에고로 온전히 성령을 구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 전체가 불덩이에요. 그냥 성령의 빛, 진리와 사랑 덩어리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 인격 자체가. 그러니까 진리의 화신이죠. 진리의 화신. 진리는 성령 안에 있는 건데 진리의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이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생명이 영혼육을 통해 다 구현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을 통해 진리와 사랑이 구현되고 육을 통해서 영생이 구현돼 버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 사랑의 영, 그리고 이 영생 영, 영생의 영, 생명의 영인데 그 생명이 육체로도 구원되고, 그렇죠? 혼으로도 또 진리와 사랑이 구현되고 지금 이런 존재, 타오르는 존재를 만나면 이분이 그냥 세상에 들어온 빛입니다. 이분 존재 자체가 이분의 영혼육이 불덩이고 빛 덩어리죠. 세상에 빛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빛의 근원은 성령이겠지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혼과 육도 그대로 이빛 덩어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아, 차가워진 사람들은 어때요? 혈육의 자녀들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빛을 거부하는데 지금 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쫓는 자는 분명히 이 빛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은 이 온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뭔가 이 온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 이분을 보고 가까이 가고 싶다. 가까이 가면요. 이 쇠공 만나면 이분도 같이 타오릅니다. 불덩이 옆에 있으면 같이 타오릅니다. 그렇죠? 빛 안에 있으면 자기도 같이 밝아져요. 그러다 보니 뭘 알아요? 서로 근원은 하나입니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빛덩어리, 불덩어리가 됐고 나도 그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행을 할수 있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가까이 가면, 빛 가까이 가면 같이 밝아지게 돼 있고 멀리하면 어두워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성인 인자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그걸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빛덩어리, 불덩어리가, 성령의 불덩어리, 성령의 빛덩어리가 아주 화신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그럼 얼마나 이게 성령보다 귀한 존재이기도 해요. 어느 면에서는. 왜냐? 성령은 귀합니다. 우주를 이 낳고 운영하는 자리니까 거긴 귀하지만, 인간한테 인간적으로 말을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온전히 구현한 인간은 얼마나 귀하느냐? 그분은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구체화시켜서 영적인 거를,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거를 제자들은 실감했으니까 지금 진리의 화신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아니다, 그냥 말씀이시다. 막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이 얼마나 귀한가. 이분이 만약에 분노의 화신이다. 그냥 온 몸이 꽉 분노로 차 있다. 그 옆에 가면 나도 같이 왠지 화가 나겠죠. 막 입에서 막 그냥 막 욕이 나오고.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근원에서 이렇게 분노가 나오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 덩어리였다. 예수님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셨다. 나도 가끔 기특한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가니까, 아, 그게 성령에서 나온 거구나. 알겠더라. 빛에서 나온 거였구나. 왜? 예수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빛이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빛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가까이 간 양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눈에 안 보이던 빛, 자기 안에도 있는데 안 보여요, 이게. 근데 이 양반이 눈에 보이게 보여줬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요, 내 성령이, 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을 이쪽 에고 입장에서 보면 뭐로 보일까요?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나도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는 성령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분이죠. 그럼 이분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성령의 화신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의 근원은 성령, 성자가, 지금 이분이 성자죠. 하나다 하는 거 사실은. 이 에고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도들의 입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안에 있는 성령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인간들이 하도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이러면 이제 사도들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인도에서도요. 인도에서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저기 하늘에 있는 브라만, 내 안에 있는 아트만 참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밖에서 나타난 성자, 요게 하나입니다. 우주 하느님, 내 안에 있는 참나로서 하느님, 참나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이 스승이에요, 스승. 요 성자가 지금 인도에서는요, 이게 스승. 그래서 구루 요가라는 게 가능해요. 구루 요가라는 게 있습니다. 구루 요가는 기본이 뭐냐면 구루를 볼때 뭐로 봐요? 자기 안에 있는 참나의 화신으로 봐요. 이해되시죠? 또 이걸 각종 사이비 도인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참나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무조건 복종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난 참나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실제로 보면 이치도 있죠. 그런 이치도 있죠. 스승은 눈에 보이는 참나예요. 이게 인도 기본이, 이게 구루 요가라는 인도에 있는 요가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보면 전형적으로 그런 원리를 활용하셨어요. 성부, 성령, 성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제자도 구루 요가. 나랑 연합하라. 나랑 하나가 되라. 내가 길이요 진리다. 구루 요가적인 방편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예 이분이 그냥 성령이시구나. 이분이 태초부터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 계시던 그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좀. 자, 이제는 좀 구체적인 얘기로 갈게요. 약간 지금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얘기로 갈게요. 아니,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세례와 요한이 딱, 지금 같이 갑자기 제 뇌에서 연합을 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기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했다. 아, 여기 좀 분위기 안 좋은데 하고 갈릴리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성경에 추가로 붙은 글이 뭐라고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친히 그막 물에 한번 담갔다 빼는 게 친히 하신 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아무튼 가셨어요. 가시려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려면요. 저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밑에 각주 보세요. 그 남쪽의 왕국과 북쪽의 왕국으로 분열되죠. 솔로몬 왕 다스리고 그 이후에 쪼개지죠. 이스라엘이 쪼개져 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남쪽은 이제 유대, 북쪽은 이스라엘.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대인들은 북왕국이 이미 더럽혀졌다고 생각했어요. 타락했다. 아수르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통행도 안 합니다. 안 지나다녀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도 사실은 지금 한 족속인데 더럽혀졌다고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이제 신앙의 전통도 다르게 흘러옵니다. 한 나라였다가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전통이 달라지고 서로 이제 그 겨루다가 한쪽이 이제 외세에 무너지는 걸 보고는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제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피해 다니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거기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께서 여행으로 인해 피곤하시어 우물가에 앉아 계시니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인데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우물이 있는 곳이니까 이거 아주 그 역사가 깊은 곳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남북이 서로 분열돼서 그쪽도 당시에 이스라엘도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있을 때라 사마리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자 가면 안 되는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또 하면 안 되는 짓이 뭐냐면 당시에는 길에서 여인들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고 대화해도 좀 그 율법에 어긋난 짓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여인하고 이제 예수님이 수작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말 주고받은 것이라서 이게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친절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안에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좀 특이한 게 요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 섞은 게 지금 율법적으로 조금 이게 좀 문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그 둘만 얘기하고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동네에 가서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때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소상히 남아 있는 어떻게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제자들이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랑 여인하고 말 섞고 있을 때 약간 당황합니다. 이 분위기 뭐야?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뭐야? 막 이런 내 묻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다 써놨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주 성경은요, 이렇게 솔직하게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선포돼요. 보세요. 사마리아, 그래서 서로, 사마리아와 지금 이 남쪽 유대는 서로 계속 정통성 시비가 있는 관계예요. 우리 신앙이 더 정통이야. 아니야,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을 잘 모시는 거야. 이런 시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길러 오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해요. 그 당시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당신 유대인이잖아 나한테 말 걸면 안 되잖아 이런 거죠. 어떻게 나한테 물까지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상종하면 안 되는 관계인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특이했겠죠. 저 유대인 좀 이상한데 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길 그대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한 그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대가 그에게 영생을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한테 영생을 주고 싶어 미치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느낌 오세요? 왜 거부하시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은 와 막 누가 그래 영생 가져가 막 이렇게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넣어두세요. 나중에요. 좀 더 방황하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 있죠. 전 아주 탕화가 돼서 돌아오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중에요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어 미치겠네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뭐 모르니까 정확히 영적으로 영성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안 받겠죠. 빛이 와도 피해버리는데 어둠이 난 좋더라. 그래서 지금 이 중생들이 똥통에서 구르면서도 지금 누가 구해준다 그러면 막 욕합니다. 저만 해도 막 이런 진리 이게 이 인간은 이렇게만 하면 삽니다 하고 유튜브에 떠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그 윤홍식이 사기치고 있다 하고 또 소리치는 분이 같이 있어요. 저기 가면 다 죽는다 하고 꼭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겪는 일이라 아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우주 대통령이 지구에 와도 수모 당하는데 뭐
뭐 나라고 뭐 감수해야지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저도 그 놀림거리죠. 거기는 몰라만 하면 돼. 몰라교야. 몰라 몰라. 몰라만 하면 그냥 다 도통한데 막 뭐 그러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뭐 좋은 소리 못 예수님보단 나아요. 예수님은 막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빡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거슬렸으면 진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가 혈육의 자녀들, 영성이 낮은 분들한테 진리가 수용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그러면 더막 저보다 더막 자비와 사랑과 그 자명한 마음으로 말씀했을 텐데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 보면 고향에서 대접 못 받아 막 이런 얘기 하셨던 거 보면 상황이 쉽지 않았겠죠. 그 부처님 법구경인가 보면요. 부처님도 비슷해요.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언제든지 비난하는 사람들은 꼭 있다. 내가 말을 하면 말을 했다고 비난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비난하는.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돼. 늘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항상 그 진리를 전하는 걸 사명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진리를 막는 걸 사명으로 삼는 사람이 꼭 있어요. 사람들을 고등 침팬지 묶어둬야 된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밝아지면 안 돼. 누가 밝아지면 내가 어두워지잖아요. 어둠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둠이 좋으면서도 내가 어두운 존재라는, 어두워지고 있는 존재라는 자각은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영생을 주러 온 사람이 바로 나임을 알았다면, 그대는 바로 나에게 나죠, 사실은. 그에게 영생을 구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가 생수를 그대에게 주었을 것이다.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근데 여인이 들으면 이제 갑자기 또라이로 보이겠죠? 뭐지? 갑자기 물 달라고 해서. 그 어떻게 유대인인데 그 사마리아랑 말 섞어도 돼요? 그랬더니 그대가 하나님 선물이 뭔줄 알고. 그대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대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는 물을 줬을 것이다. 하고, 뭔 또라이야? 하고 여인이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어요.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그와 그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그런 이렇게 헛소리가 나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당신이 그렇게 중시 여기는 야곱의 우물물은 먹어봤자 목마른데 내가 주는 이 생명수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물을 줄수 있는데, 이 생명수를 줄수 있는데, 결국은요, 이 성령과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아까 물이라고 표현되는 건요, 자, 이 성령과 내가 뭘 주느냐, 성령을 줄 거고, 성령과 물을 줄 건데, 이 물은 성령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결국 에너지가 뭐냐, 이 피와 살을 만드는 게 에너지죠. 피와 살.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 즉, 이 육체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육체의 그 재료가 되는 성령, 원소가 되는 성령의 에너지와 실제로 영적인 피, 영적인 살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육체의 피와 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내가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명의 포도주, 생명의 물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 지금 또요. 지금 니고데모랑 얘기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그 얘기했죠. 그 얘기 한 다음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또 물을 주겠다. 내가 생명의 물을 줄 텐데 그 물은 그대 몸 안에서 영원히 솟구치는 샘물이 돼서 영생에 이르게 할 거다. 그대의 이 영적인 에너지가 그대 몸에서 속에서
날로 날로 솟구쳐가지고 성령이 영원하니까 이 영원한 성령의 에너지도 그대 몸 안에서 영원히 솟구쳐서 그대로 그대가 부활체를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만들겠다. 만들게 할 것이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이제 빵을 가지고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내 살인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포도주 가지고 이건 내 피니 이 피를 먹어야만 영생에 이를 것이다. 계속 이 빵, 피 이게 다 지금 피와 살이죠. 빵은 살을 상징하고 피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피 영적인 몸의 피, 영적인 몸의 살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명수, 생명수로도 강조되고 있는 똑같은 것.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생명 에너지를 강조하고 성령과 성령에서 나오는 이 생명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로 인해서 온전히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 이렇게 구분해도 재밌겠죠. 성령은 사실은 성령 다 성령인데 성령과 성령에서 오는 에너지가 성령은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구분해봐도 조금 구분해봐도 재밌겠죠. 이렇게도 이해해보세요. 써드려야 더 좋을까요? 예. 제가 아까 말로 했나? 아무튼 이 진리와 사랑은 이 에고를 통해 진리와 사랑이 표현되고 이거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표현된다면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진리, 사랑, 영생. 아, 여기 있군요. 진리, 사랑, 영생. 진리, 사랑, 영생. 같이 막 노래를 부르고 싶으니 이래서 노래를 부르는군요. 진리, 사랑, 영생. 이걸 딱 기억해 두세요. 진리,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하게 도와야 돼. 이게 칭의, 성화, 영화 같은 거죠. 지금 그거랑 통하죠. 딱 매칭시킬 건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진리의 존재가 되고 사랑의 존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드는 게 칭의 성화 영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 자, 그래서 여인이 이르기를 주여 벌써 주인님 그러는데 주여 주여는 주인님 이런 소리입니다. 주인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십시오. 이분이 약간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물질적인 물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와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저 물 안 여기 이제 물 길러 안 와도 되게 하니까 예수께서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라. 또 뭐 황당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하길 전 남편이 없습니다. 떠본 거죠. 지금 이 여인한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명수를 주러 왔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그 좀 물 좀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저 물 안 길러 와도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겠군 하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심오한 얘기는 잘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좀 구체적으로 가자. 남편 데려와라 하니까 전 남편 없는데요 하니까 예수께서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옳도다. 그대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다 되었으나 이게 보통 분은 아니네요. 남편이 다섯이나 되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그대의 남편이 지금 또 누가 있어요 옆에 그대의 남편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섯 남편이 있었고 또 새로운 남성과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대의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게 과거를 쫙 훑어버립니다. 불교로 치면 지금 숙명통을 가지고 지금 지나온 과거를 쫙 훑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여기서 끝납니다. 아까 물 얘기는 솔직히 안 하다 왔는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빨리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에고들이. 근데 지금 정확히 알고 판단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아 이분은 지금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본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요 차이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통성 시비를 좀 건 거죠. 여인이 궁금해하던 걸 물은 거죠. 뭐가 더 옳으냐.
예수께서 이르시길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대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 이 여인의 의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느님이 들으십니까?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들으십니까? 난 고개 좀 골치 아팠습니다. 또 일종의 아니면 우리가 더 옳은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건데 둘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일단 지금 화두를 나름 지금 뭐 선문답 하듯이 뭔가 이 여인이 던진 화두에 대해 둘 다 중요한 게 아니다. 둘 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된다.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대들은 지금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예배한다. 구원이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한테서 나는 거다. 유대인이 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답을 몰라라고 치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이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남쪽 유대 왕국 쪽이라서 구원이 유대에서 나온다는 거지. 지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도 답이 아니고 북쪽에 그 사마리아의 그 산에서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아버지께 바로 예배를 하는 게 답인데 내가 남쪽에 태어났으니 답이 지금 남쪽에서 나온 거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또 편들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답을 알고 있고 북쪽에 있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남쪽에서 온 내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지금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려면 지금 어느 산,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지금 혼과 육을 내려놓고 곧장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은 성령의 그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은 뭐죠?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건요. 내가 지금 혼과 육을 몰라 하시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진리의 영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진리를 품고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깊게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몰라 하시고 모든 걸 몰라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덩어리고 하나님만이 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과 육의 모든 그런 그 잡음을 꺼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죠?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제대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소리고요. 아버지께 제대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남이나 북이나 지금 다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답이 아니고 이 산도 답이 아니고 아버지랑 바로 아버지의 영원한 현존과 다이렉트로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진짜 예배인데 그러려면 영과 진리만 남겨놓고 영과 진리 아닌 모든 거는 버리셔야 돼요. 몰라 해버려야 돼요. 몰라 하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럴 때가 지금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왜? 내가 답을 알았으니까. 내가 빛이 왔잖아요. 세상에 빛이 왔으니까 그대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지금 내 말대로 바로 하라 이거. 지금 바로 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라. 너의 혼으로 예배하지 마라. 지금 우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다 혼으로 뭐라고 떠들고 혼으로 막 망상을 일으키면서 기도해요. 예배를 해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영으로 그냥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도 오로지 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은 뭐냐? 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I am이다. 영원한 현존. 나의 현존입니다. 나의 현존. 영원한 나의 현존 상태로 들어가시면 혼이 일으키는 거는 생각과 감정과 오감인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오감의 작용, 언행의 작용을 멈추고 멈추고 오로지 나의 현존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나 100% 상태, 나 100% 상태로 들어가시면 오로지 나만 존재하는 상태, 시공도 없고 나만 현존합니다. 뇌에서 시공 인식하는 부분 다 꺼지고 오로지 나의 현존만 있는 상태 들어가시면 그게 영으로 예비하는 거예요. 영과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예요. 그 영은 본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한 채로 진리를 곱씹으라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여러분이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는 그게 진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거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현존에 집중할 때 그게 영과 진리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영으로 내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 혼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바쳤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 광명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예배라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드러난다. 내 혼이 잡음을 줄이고 무릎을 확실히 꿇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침으로써 영과 진리 아닌 건 일체를 몰라 해버리시고 내려놓았을 때 예, 우리는 이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영과 진리 아닌 것들은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진리 아닌 건 다 몰라 하세요. 영이 아닌 거 몰라 하세요. 그래서 이 나의 영을 바치겠다. 하나님한테 나의 영과 나의 진리를 바치겠다 하고 에고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 아닌 거 다 몰라 하세요. 내 생각, 내 망상, 내 욕심 다 몰라 해버리시고 순수한 나의 현존에 집중하세요. 요걸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내 영에 집중을 하겠죠. 나의 영, 나의 현존에만 집중하겠죠. 진리 아닌 건 다 몰라 하겠죠. 자명하지 않은 건 다 몰라 해버리세요. 그 자명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그 이 일체를 몰라 하시면서 이 영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영과 진리를 하나님한테 바치고 있다 보면 또렷하게 내 안에 있는 영이 영의 현존이 확고해지겠죠. 그때는 더 말도 필요 없고 뭐만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 그게 이미 진리의 상태입니다. 말을 안 해도 이미 진리의 상태. 그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몰라 몰라 하면서 자명하지 않은 모든 것들,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몰라 하고 내려놓으면서 또 영이 아닌 모든 마음의 작용들을 몰라 하고 내려놓으면서 영과 진리, 즉 이게 뭐겠어요? 영은 몰라 하면 되고 진리는 자명해야 되잖아요. 몰라와 자명으로 무장하신 상태가 뭐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몰라. 내 모든 혼의 작용들, 육의 작용들 난 몰라. 나는 영이야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아닌 자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나는 모르겠어 하고 배척하고 이 영과 진리, 몰라와 자명으로 무장하고 계시면 하나님하고 탁 통해버릴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이미 내 영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알고 보면 내 안에 들어갔더니 나의 영을 만나려고 했고 나의 영을 만나야 나의 영을 하나님께 바칠 거 아닙니까? 나의 영에 집중했고 진리가 아닌 걸 다 펼쳐가고 자명하게 마음을 먹고 존재했더니 생각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지고 모든 게 끊어져 버린 오로지 진리의 영인 상태에 내가 들어가겠죠. 이게 제대로 된 예배예요. 다 바치고 내려놓고 몰라 자명 몰라 자명 하고 있었더니 그 말도 필요 없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묵상 때는요 자명한 생각만 하려고 하고 몰라를 계속 곱씹어 주시면 묵상 단계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구체적 방법론이에요. 영으로 예배해야지 그러면 혼의 작용들을 다 몰라 해버려야죠. 육의 작용을 몰라 해야죠. 여기를 부정해야죠. 영에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영과 진리에 집중을 해줘야죠. 다 몰라 해버리고 영에만 집중하시고 자명하지 않은 생각을 다 쳐버리세요. 그 자명해? 자명하지 않은 거 다 쳐버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명한 생각 안에 이제 거하시겠죠. 생각도 더 안 나요. 자명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몰라 상태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고요. 진리의 영을 만납니다. 그때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마음의 노력이 있을 때는 묵상이라고 하고, 이제 노력이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쉬시면 되는 상태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상태, 관상. 그냥 바로 그렇게 들어가 이겁니다. 지금 뭔 예루살렘 따지고 뭔 지랄들이에요. 이 산에서 하면 하나님이 혹시 더 이 산을 더 애호하시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거죠. 예루살렘 쪽에서 기도해야만 혹시 기도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물질에서 찾지 마라. 시간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영이시니 곧장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라. 영과 진리가 지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두 모습이에요. 성령은 영이면서 동시에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품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인이 말하기를 저는 메시아가 오실 걸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겁니다. 지금 남북이 분열돼서 싸우고 있지만 메시아가 남북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자명하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북한 가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인지 알까요? 저 지금 저랑 말씀 섞어도 되나요? 북한 여인이 만약에 그러면 제가 아이 그 이제 우리 그 홍익 세상 온다고 다 그 예언이 돼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수작을 하신 거죠. 수작이 나쁜 표현 아닙니다. 동양에서 하느님하고 수작하라고 주역에 나와요. 주역 개사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걸 잔 주고받는 걸 수작이라 그래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걸 수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재밌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가 우리나라 처한 상황하고 비교해 봐도 재밌죠. 메시아가 오면 남북이 다 알아볼 거다. 지금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북쪽의 여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북한의 주민도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요, 이렇게 홍익 세상 온대요. 저 알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런 철학적 진리도 다 소상히 자명하게 밝혀주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대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 밝혀버린 겁니다. 해프죠, 예수님 되게. 지금 여인 한 명 만났다고 막 다 얘기해주고. 내가 그 사람이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인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뭐야, 이 분위기 뭐야? 막 이랬겠죠, 이상한.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는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하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더구나 이렇게 여인하고 길에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당시 문화인데 이상한데 묻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다 써놨어요, 성경에. 솔직하죠? 이렇습니다. 성경이 상당히 이런 거 보면요, 참 꼼꼼히 써놨어요. 좀 예수님에 대한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구절도 다 써놨습니다. 세례 요한 얘기도 안 쓰면 돼요. 그런데 굳이 세례 요한과의 그 라이벌적인 미묘한 관계, 예수님이 굳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는 얘기 안 써도 돼요. 써놓으니까 애매하잖아요. 세례 요한 제자인가? 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받아? 그러니까 계속 무슨 좀 뭔가 잡음이 일잖아요. 그 내용도 다 써놨어요, 성경은. 그렇죠? 이런 면에서 좀 이 자료가 뭔가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분명히.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다 100% 팩트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다 믿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팩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그 자료를 이렇게 그 정리해가는 방식에서 좀 신뢰를 주는 부분도 있다, 분명히. 뭔가 디테일하게 쓰고 있다, 솔직하게. 근데 아무튼 여인과 예수님과 이 둘 간의 대화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좀 궁금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예수님 혼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 이 잔을 좀 저에게서 치워주세요. 라는 예수님밖에 모를 얘기예요. 근데 내려오니까 제자들 다 퍼자고 있어서 이 친구들은 깨어있질 못하지 하고 뭐라고 하시고 깨어 정신 차려. 그리고 바로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가셨거든요. 언제 제자들한테 야 나 좀 전에 피땀 흘렸잖아 막 이런 얘기를 언제 하셨냐는 거죠.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죠? 나 막 이렇게 막 막 떨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잖아 막 이런 얘기를 언제 하셨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다 보면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도 꼼꼼히 보면, 오, 이거 누가 기록한 거야? 그럼 예수님이 또 이때도 제자들한테, 나 좀 전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또 막 동네방네 가서 또 얘기를 했다든가. 근데 실제로 얘기는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막 메시아 만났다고 흥분됐어요. 내가 메시아야 하니까 지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내가 행했던 모든 일, 남편 다섯 있었고 또 지금 다른 남자랑 사는 그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꽂힌 건 물 이런 게 아니에요. 우와, 어떻게 알았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 맞네라고 확신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막 이런 게 지금 얼마나 이분한테 와닿은지 모르지만 이분은 메시아라고 확신해서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아, 지금 신통한 분이 나타나,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면 이런 신통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거, 신통에 일단 확신해서 그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한테 찾아온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는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떠들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유명한 이 부분, 유명한 부분입니다. 랍비시여, 뭘 좀 드시지요? 라고 청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게는 그대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가, 누가 예수님한테 따로 뭐 갖다 드렸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뭐가 돼요? 뭐래? 이렇게, 뭐야? 하겠죠. 아니요, 식사하라고 했더니, 식사 좀 하시라고 했더니, 나는 밥이 따로 있느니라. 뭐, 따로 뭐 드셨어요? 나는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게 내 밥이니라.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게 내 밥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또 이, 그 밥 드세요 라는 그 하나 가지고 또 예수님은 설법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건 하나 가지고, 나는 진짜 내 생명줄인 거는, 내 생명줄이 뭐냐면 아버지 뜻 실천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 구현하는 게 내 밥이야. 그래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게 내 밥이야. 아버지 뜻이 뭘까요? 모든 일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영생에 이르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라도 더 완성시키는 게 내 밥이다. 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나 그 힘으로 살아 이겁니다. 좀 예수님의 그 평소에 그 뜻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물 가지고 수작한 내용이고, 제자들이 식사하시라는데 갑자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중하니까 여기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인데 뭐 심각한 상황에서 나눠진 대화는 아닌데 그 일상에서도 예수님은 평소에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으세요? 그 논어에 보면 이게 나오죠. 군자는 사랑을 잠시도 떠나면 안 된다. 마음에서 사랑을 떠나보내면 안 되니까 식사할 동안에도 사랑을 어기면 안 되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도 사랑을 챙기고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논어에 나오죠. 뭐 부처님 이야기에도 그 이 걷거나 눕거나 앉거나 멈추거나 항상 자비를 챙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신성한 경지다. 예수님도 그런 거죠. 늘 밥을 먹어도 하나님 뜻에 따라 먹고 말을 하나 하고 행동을 하나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그게 홍익인간이고 역지사지고 그게 자비고 그게 인입니다. 이 공자님의 말한 인이에요. 마음이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녀간에 사랑하라, 이게 부모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인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형제들을 사랑하라, 부모님 뜻에 따라 이웃을, 형제들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아주 표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군자, 그래서 군자라고 얕잡아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자님도 자기가 군자라는 자처도 잘 안 해요, 논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군자는 지금 거의 이제 그 극치는 성인입니다. 군자의 극치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논어에서 나오는 그 성인의 경지, 그 인의 경지, 부처님이 말한 자비의 경지의 화신입니다, 지금 예수님.
군자의 극치, 그리고 모든 그런 보살들의 극치의 모습을 하고 계신, 밥 하나 먹을 때도 나는 사실은 하나님 뜻 실천하는 게 내 밥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의 구현에 늘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지금 한 분 빠졌죠. 소크라테스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소크라테스 변론 각주 보시면, 이것들은 신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신에 대한 저의 이 봉사가 이 봉사보다 더 크게 좋은 일은 이 아테네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테네에 무수한 사람들이, 장군들이,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봉사를 해왔지만 내가 한 봉사보다 더 큰 봉사는 없었습니다. 그 봉사가 뭐예요? 신의 명령으로 아테네 사람들이 깨어나라고 한 겁니다. 하고 다닌 겁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일은 여러분들께 여러분 자신의 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진선미한 상태가 되도록 혼에 대해서 마음을 쓰라. 육신과 재물에만 마음을 쓰지 말고 여러분 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더 진리에 맞게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예요. 더 진리에 맞게 여러분 혼이 작용하도록,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쪽으로 작용하도록, 여러분 혼이 그쪽으로 성스러워지게 끝없이 나는 자극을 하고 다녔을 뿐이다. 이게 신이 나한테 명령한 일이고 내가 한 이 일보다 더 아테네에 있었던 더 위대한 봉사는 없었다.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소크라테스 변론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 저는 신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요, 신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철학의 시조인데, 철학의 시조도 뭐예요?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철학은 이성적, 종교는 뭐 감성적, 그래서 뭐 영성적, 그래가지고 종교랑 철학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요. 지금 원래 하나예요. 소크라테스, 철학의 시조 소크라테스도 왜 그렇게 철학자가 되셨느냐? 신의 명령에 따르느라고요. 신의 명령에 복종하면, 신이 자명하다고 한 건 하고 찜찜하다고 하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그게 그런 삶이 그대로 철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 사실은 신을 섬긴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통해 신을 섬긴 겁니다. 철학적 삶을 통해 신을 섬기는 삶이었고, 보세요 어느 정도로 섬겼나? 숨을 쉬는 한, 역량이 닿는 한 저는 지혜를 사랑하고, 즉 진리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선을 권고하기를, 즉 사랑을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숨 쉬는 한 나는 진리를 사랑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신의 진리를 사랑할 거고, 신의 명령으로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진리를 권해주는 거죠. 이걸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진선미 아닙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이 선을 권하고. 신은 저를 마치 등해처럼, 유명하죠? 이게 아테네의 등해가 되려고 했죠. 소크라테스는 신은 저를 마치 등해처럼 이 아테네에 달라붙어 있게 하여, 소 뒤에 붙어가지고 따끔하게 무는 등해처럼 아테네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곁에 붙어서 설득하고 지적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내린 명령이 뭔지 아시겠죠? 아테네에 딱 등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졸면 깨우고, 졸면 깨우고, 계속 깨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선으로, 자명함으로 인도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요즘 도를 하십니까? 이러고 다닌 것처럼 이분은 돌아다니면서 자명하십니까? 자명하십니까? 저희도 하는 일이 그거죠. 소크라테스 하는 일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한민국의 등해가 돼서 대한민국이 잠 못 들게 만들어라.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 실제로 막 여러분 잠 못 들게 하지 않나요? 막 정신이 흐려지면 깨어나세요. 자명하십니까? 몰라 하세요. 괜찮아 하세요. 자명하십니까? 계속.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일이 그거예요. 자명하십니까? 라고 묻고 다녔어요. 당시에 지식인, 장군, 막 정치인들이 다 진리를 알고 자기들이 자명하다고 자부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진짜 자명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무지의 자각, 사실 저 찜찜하네요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고 다닌 게 소크라테스. 자명하지 않죠? 네.
자명하지 않죠. 다 자명하다고 주장했는데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좀 나눠보고 나니까 허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자명하지 않다는 게 입증됩니다. 그게 무지의 자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모든 악의 원인이다. 알면 죄짓지 않는다. 지혜가 덕이요 무지가 악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알면 죄 안 짓는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모르니까 죄 짓는다. 이런 작업만 꾸준히 하고 사신 게 지금 소크라테스도 뭐예요? 소크라테스 생명줄은 뭐예요? 신의 명령에 따라 아테네에 봉사하는 거예요. 아테네인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인류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 인류를 생각해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깨어나게 해야 인류를 깨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만 깨어나게 하고 싶었겠어요? 아테네를 깨어나게 해서 범인류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도 나눈 겁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깨어나야 된다, 먼저. 그래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거기가 중해서 그런가요? 아니, 성인들도 자기 태어난 그 나라 깨어나게 하는 게 일단 우선이죠. 모든 일은 내 주변부터 그 더 멀리 전파되는 게 본식이니까 나부터 깨어나게 한 다음에 내 주변을 돌보고 차차차차 더 먼 데까지 가는 게 공식이라서 그래서 아테네가 중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하다고 한 겁니다.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중해서 그 나라만 챙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또 다른 나라에는 그 나라에 또 성인이 와서 그 나라에서부터 또 작업을 시작하겠죠. 보살들이 와서. 자, 이렇게 소크라테스 간절하죠? 예수님 마음과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4대 성인들이 다 하나님 뜻을 구현하려고 빛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중에 예수님이 결국 대통령이니까 예수님이 제일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자유로 판단하시라고요. 성인들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인들의 공통점이 있고 성인들 안에서 또 역량을 갈라보겠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안목에 따라 갈라보시면 돼요. 다만 이 요한은 예수님을 최고의 성인으로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이 요한 복음을 읽어나가실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또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대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물질적 관점에서요. 그 당시에 원래 이제 팔레스타인 쪽은 한 씨 뿌리고 추수하는데 넉 달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씨나 뿌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저기 밭에 씨나 뿌렸는데 넉 달은 걸리지 않겠는가 추수하는데? 그럼 제자들이 그렇지요. 지금 밥 한번 드시라고 물었다가 되게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밥이야. 그럼 옆에서 내가 뭐가 돼요? 질문한 사람 뭐가 돼요? 밥에나 신경 쓴 사람 됐잖아요. 근데 뭐 그 제자를 뭐 이렇게 면박치려고 한 게 아니라 물질적 관점보다 영적 관점을 좀 가지고 봐라 이 상황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질적 밥보다 난 영적인 밥을 중시한다. 그리고 봐라 지금 저기 밭에 추수하려면 4개월 걸리지 않겠는가? 맞다. 제자들이. 물질적 관점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 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본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추수를 해야 될 때라고 나는 보인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다 익어서 추수해야 될 때가 되었다. 지금 이미 추수해야 될 때가 되었다.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려고 나는 왔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추수해서 영생 주라는 거예요. 선을 실천한 사람들을요, 알곡들을 추수해가지고 수확해서요, 영생의 선물을 주라는 겁니다. 난 영생 주러 왔고, 그게 내 사명이고, 내가 볼 때 지금 영생 받을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이미 추수할 때라는 얘기는요, 이미 재림하기 전에 초림 때부터 이미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인다예요, 지금. 영생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이미. 추수하는 자가 이미 품삯을 바꿔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드린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어드린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도와 추수 좀 해야겠다. 너희가 그대들이 나를 도와 추수 좀 해야겠는데 그대들도 이미 품삯을 받았다. 그대들도
그 하느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대들이 이미 선물을 받았고 품삯을 받았고 이제 또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수확물로 거둬들인 이 수확물이 된 사람, 열매가 된 사람, 알곡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기쁠 일이요. 이미 품삯을 받고 수확하는 추수꾼도 기쁠 일 아니냐. 모두 기쁠 일이다, 지금. 지금 모두 기쁠 일이 지금 벌어질 때가 됐다. 추수할 상황이 됐다. 그대들도 공덕을 쌓았으니 품삯을 반드시 받는다. 이미 품삯 받았다, 니네는. 그쵸? 그 지금, 왜냐? 지금 성령을, 제자들한테도요, 성령을 줘야, 성령 받아야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한테도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주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영생할 존재들을 추수해야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추수한다 하는 말은 옳도다. 씨 뿌리는 사람 다르고 추수하는 사람 다르다. 요 말이 맞도다. 그럼 누가 예전에 씨를 뿌렸을까요? 지금 보세요. 예전에 누가 씨를 뿌렸길래 지금 거둘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수확물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선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대들로 하여금 그대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보냈었다. 그대들이 노력한 건 아닌데 추수하라고 보냈다, 세상에. 그리고 그 씨 뿌린 사람은 과거에 누가 씨 뿌려놨겠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했고 과거에 씨는 고생해서 씨 뿌린 사람은 따로 있고 추수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대들이죠. 그대들은 지금 예전에 다른 사람이 한 수고에 그대들은 참여해가지고 같이 공덕을 지금 짓고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 씨 뿌린 사람도 공덕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 그대들도 그대가 뿌린 씨앗은 아니지만 추수하러 가서 추수한 공덕을 또 짓고 그렇죠? 하늘로부터 또 선물을 받아서 좋은 공덕을 짓고 추수하는 것도 이미 품삯을 받고 지금 추수하는 거다. 이게요. 추수하는 그 공덕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 보장돼 있다. 이거겠죠. 그게 또 뭐냐면 지금 성령 받아서 이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고 또 추수하는 상황도 말하고 추수함으로써 공덕을 지음으로써 또 더 큰 품삯을 또 받겠죠.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도 품삯 받고 하는 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서 추수하는 거고 추수되는 대상도 이미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고 다 좋은 일이죠. 다 좋은 일. 영생을 얻게 돼 있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했다. 선지자들이 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고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은 덕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거둘 수확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바로 추수할 수 있는 수확물들이 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다. 영생에 이를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확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영생에 이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수확이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열매들이 지금 있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칭의 성화를 닦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게 수확입니다, 수확.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왜? 지금 예수님은요, 주제가 계속 일관되게 영생이에요. 내가 영생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생명, 영생에 이를 열매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씨 뿌려놓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이미 그 수고를 해가지고 한참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수확만 하면 된다는 거는 열매는 이미 지금 익었어요. 그러니까 수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자. 지금 제자들한테. 수확만 하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 이제 뭐죠?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선지자들이 이미 씨를 뿌리고 고생을 해놔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추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지금 얘기하고 나중 심판의 날에 추수하자가 아니에요. 심판의 날에 추수라는 것도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심판의 날 추수를 해야 된다.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거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도 추수할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추수할 존재가 있고
추수꾼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추수꾼이 부족하다. 지금 그 제자들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부족한 상황. 이게 지금 다른 복음에서는 저기 추수꾼들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미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먼저 수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는 사람들은 바로 수확하자. 과거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놓은 게 있어서 고생, 자기 목숨 걸고 다 죽어가면서 진리 전해놓은 게 있어서 지금 수확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룡점정만 하면 바로 영생의 이를 존재들도 있다. 그걸 사마리아 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마리아에서는 그 구원자 안 나올 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타락했다고 보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이 수확의 이를 열매들이 지금 있다, 도처에 있다 하는 건요. 그 기존 시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바리새인들이나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던 걸 깨버리는 거예요. 각 파별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나 구원받는 다 깨버리고 저기서 구원자 안 나올 거야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받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요 얘기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미 구원의 이 영생에 이르기 직전의 존재들이 지금 있다.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면 바로 이 수확이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의 행한 모든 걸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성읍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서는 오히려 안 믿는데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버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했어요. 우리랑 좀 함께 지냅시다.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나시니까 여기 좀 수확할 물건들이 있구나 하고 머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수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열매도 있고 뭐 이제 막 익어가는 존재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아 여기 좀 물건들이 있구나 하고 지금 돌을 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진짜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래요 하는 존재들이 아까 예수님 말씀이 뭐였죠? 여기 사마리아 땅에서 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 받아들인 사람이 늘지 않았을까요? 아,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진정한 예배구나라는 걸 받아들인 사람이 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그대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참으로 구세주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는 거다. 각자 자기만의 자명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전해 듣고 솔깃했으나 이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복한 거죠.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추수할 존재들이 나왔다 하는 걸 은근히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사마리아 땅에서도 나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죽하겠어 이거죠. 북 이스라엘에서 왕국에서도 사마리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 믿고 영생 얻은 천국 갈 존재들이 나오는데 추수는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남쪽에서 천국 갈 사람 안 나오겠어 하는 거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천국가 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혈육의 자녀라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한 존재가 돼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갈 거다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고 본인이 천국 갈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예수님 말씀 믿고 따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미 꽤 준비해온 존재인 줄 어떻게 아느냐도 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사마리아인보다 나는 더 힘들 것 같아 구원받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예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도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려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있고 얘기 안에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죠. 생명수 얘기,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올바른 예배에 대한
비법도 공개됐었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완성하는 것, 그게 예수님한테는 아주 생명줄이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지금 그 내가 볼 때는 곡식들이 다 익어서 추수하면 된다. 영적으로는 지금 추수해야 할 사람들,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영생을 얻어서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많아,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전히 익진 않았겠죠. 보세요. 온전히 익었으면 뭐 예수님도 필요 없이 그대로 천국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죠. 지금 영생을 얻은 건 아닌데 조금만 도와주면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많아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추수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많아. 이런 얘기이시겠죠. 뭐 그럼 굳이 추수도 필요 없죠. 그냥 천국 가겠죠. 이미.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자기 양심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깊이 믿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정확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현존을 하심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자기 양심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버둥 쳐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처럼 오히려 지금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타락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데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고민에 빠진 남쪽이 더 맞지 않을까?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회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믿으면서 양심을 실천해온 사람들 나는 율법학자야 뭐야 이런 권위의식에 안 빠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가난한 상태입니다. 난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히 참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열매. 열매가 다 익었네 하는 게 진짜로 다 익었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들이겠네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왔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의 노력으로 이나마 지금 수확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도와주고 예수님이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전함으로써 또 익어갈 존재들이 나오겠죠. 그런 존재는 재림 때 또 와서 수확하겠다는. 이중에 수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 얘기가 마음대로 하는 얘기 아니죠? 지금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중에 수확이라고 해서 재림 때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는 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또 그대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수확해 줄 것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고 따르면 살아서 그대로 죽음을 극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선지자들은 거기까지 얘기 못 해줬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소식을 통해 바로 영생에 이르는 법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림 기다릴 거 아니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로 천국에 침략하는 자들이 늘었고 천국이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천국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꽉 찰 거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 예수님 살았을 때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살아생전에 내 얘기 듣고 천국에 이제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나올 거야.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미 그 당시의 추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 가신 뒤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추수였던 거예요. 그때 한번 추수하고 재림 때 추수한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재림 때 또 추수해 줄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약속대로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비법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천국에 침략하던 자들이 점점 차고 넘쳐가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오시길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 해서 빨리 칭의 성화 영화를 이루어서 천국에 바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사셔야 된다고요. 지금. 아시겠죠? 천국에 침략하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 따가지고 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추수꾼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의 날은 없다. 이 강의에 올려놓고 또 심판의 날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 막 유대인이 상상하는 심판의 날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또 추수를 도와줄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도와주마고 한 거니까 도와주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부터 추수꾼으로 거듭나야죠. 이미 품삯을 받은 추수꾼의 경지에 우리도 가야지 언제까지 그 추수꾼의 수확 대상이 돼서 도움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미리 미리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 스스로 추수꾼으로 거듭나서, 제 주장은 그겁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추수꾼이 되셔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이가 되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